당신 좋으세요. 네, 컷. 네, 오케이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영화감독 연상호입니다.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는 제가 굉장히 즐겁게 봤던 영화들을 극장에서 볼 수 있는, 흔치 않은, 저도 극장에서 꼭 보고 싶었던 영화들을 모아놨습니다. 블루벨벳 같은 작품은 어쨌든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색깔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으면서 또 상업적인 부분도 있고, 오히려 좀 요즘 나오는 영화들, 장르 영화들에도 맞는 부분도 있고, 요즘에 이제 그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. 블루벨벳이라는 영화가. 근데 이제 정작 영화는 이제 극장에서 본 적이 없고 비디오로만 봤고, 그래서 극장에서 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. 큐어 같은 영화는 굉장히 요즘 영화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영화인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한국 영화랑 닮은 점도 있고, 그 영화 내 문법 같은 것도 되게 요즘 영화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뭐 미스터리 하기도 하고, 모든 걸 다 보여주지도 않고. 실종 같은 작품은 그 전에 되게 제가 좋아했던 일본 영화들의 어떤 장점 같은 것들이 되게 잘 보이는 영화였어요.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되게 그 복순나의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, 어느 순간에는 구로사와 기요시 영화 같아 보이기도 하고, 어느 지점에서는 봉준호 감독님 영화 같아 보이기도 한 되게 영화여서, 전주국제영화제를 통해서 비교를 해볼 수 있으면서 좀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대기왕하고 또 부산행이 뭐 어떻게 보면 되게 다른 영화잖아요. 사실은 뭐 규모나 뭐 대중성이나 여러 가지로 되게 다른 영화인데, 그거를 또 비교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. 대제왕은 사실은 좀 기묘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. 대제왕이라는 작품 자체. 저걸 왜 저렇게 했지? 뭐 이런 느낌이 드는 장면들이 꽤 있기도 하고. 그래서 좀 더 뭔가 조금 이상한 힘 같은 게 있었던 영화. 제가 아마도 부산행까지 포함해가지고 영화를 가지고 제일 많이 언급이 됐던 영화가 대제왕이었던 것 같아요. 사실은 부산행 때도 워낙 이제 흥행이 잘 되다 보니까 뭐 저라고 하는 감독이 언급이 많이 되긴 했지만은, 사실은 돼지왕 때는 이상하게 언급이 많이 됐어요. 되게 많은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바라봤던 것 같아요. 이런 좀 기묘한 영화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와서 같이 즐기셨으면 좋겠고요. 그 외에도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프로그래밍된 다양한 여러 영화들이 있으니까요.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마음껏 영화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